딸기 모주에서 나온 논노에 있는 묘를 참여하였으나 대부분 뿌리가 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삽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딸기에 논노에서 나온 모종입니다. 이게 실제 뿌리가 현재 뿌리가 없는데 이 뿌리를 자라게 하는 거를 딸기 모종에서의 삽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삽목을 도전하기 위해서 런너에서 딸기 모종만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삽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실질적인 뿌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는 뿌리가 자란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대부분의 뿌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런너입니다. 런너에서 쭉 모주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첫 번째 모주고 모주에서 나온 첫 번째 모인데 여기에서 다시 런너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얘가 자라는데 에너지를 그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실제로 필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딸기 모주가 될 겁니다. 그 모종이 될 겁니다. 삽목하는 모습입니다. 딸기를 삽목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런너의 이게 딸기 묘목에 요 끝에서 뿌리가 날 수 있게끔 요 끝 부분을 이렇게 구멍 속에 쏙 집어넣고 이렇게 표면에 땅과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서 이 속에 보면 많은 딸기 모목들을 삽목해 놓았습니다. 딸기 삽목을 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힘들게 딸기 삽목을 시켜서 밀폐해야 했습니다. 안에는 비닐을 넣고 끝에는 75% 차광막을 두 겹으로 하였습니다. 두 겹. 그러면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비닐로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을 흠뻑 줬기 때문에 여기는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한 5일 정도 이 상태로 두게 되면 햇빛을 너무 안 받으면 굶어 죽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밀폐를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놔둬서 한 4, 5일 정도 있다가 밀폐를 풀어 가지고 안에 뿌리가 내렸는지 확인하고 뿌리가 내렸으면 물을 줘서 햇볕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지금은 두 겹이지만 내일부터는 한 겹으로 모레부터는 한 겹으로 이렇게 빛의 양을 늘려줄 예정입니다. 딸기 삽목을 한 지 6일차 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죽은 면은 적었지만 뿌리가 약 50%는 나왔지만 절반은 현재 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나는 날에는 75% 차광망을 한 겹 칠 예정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에 물을 줄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는 5월 말 정도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